네, 모두가 기다리고 기대하는 내일도 피식 시간입니다. 고점 막힘 또 LG화학 적감에서 기회로 잡아보자. 오늘 백발백중이었죠. 내일도 피식 김도용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프닝 멘트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피식이 김도용입니다. 네, 오늘 시장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텐데 오늘 어떻게 판단하셨을까요? 사실 기다리던 하락이었고 실제 이 하락이 끝난 게 아니다 보니까 저는 저 혼자만 좀 이 하락을 좀 즐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불편한 진실인 것 같은데요. 특히나 오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수급적인 동향일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다시 간헐적으로 공격적인 선물 시장에서 무료 장중분이 1조 1000억 대 이상의 매도가 좀 출회가 됐었다. 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장중 부근에 사실은 중간중간에 도전을 좀 했었습니다. 어떠한 도전이었냐면 5분 봉으로 놓고 판단을 봤을 때 살짝 돌릴 준비를 좀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불발이 좀 계속 나올 때 수급의 좀 변화 요인이고요. 지금 제일 걱정을 하는 건 개인 창구에 대한 현상을 전체적으로 이제 쏟아내서 우리가 반대 매매라고 표현을 하죠. 이 부분을 출하게 유도할 것인가 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후 들어와서 2시가 넘어가면서 실제로 전 세계 대비해서 아시아 시장 대비만 놓고 보더라도 가장 큰 폭의 하락 부분에 있었지만 종목군들이 저가 부근에 대한 이탈 부분은 없었다. 지수는 이렇게 저점을 빠르게 다시 한번 갱신하는 부분에서 종목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리고 외국인들이 급작스럽게 1조 규모를 다시 한번 매도를 했다. 라는 관점에 놓고 본다라면 일단은 기술적 반등은 살짝 좀 들어오겠지만 아직 하락이 완벽하게 끝나진 않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연결 선물적뿐만이 아니라 12월물 기준에서 제가 이번 9월물이 시작되면서 조금 찝찝한 감을 없지 않은 계속 중간중간에 표현을 드렸는데 어제 310포인트에 대한 표현을 좀 드렸습니다. 아주 그냥 쉽게 지금 이탈을 해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요거 하나만 시간을 뒤에 부분을 못하다고 하더라도 요거 하나만 배우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오늘 표현 중에 노란톡을 통해서 3월 19일 날 부분도 견뎠습니다라는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연결선물로 좀 바꿔서 볼게요. 이때거든요. 이때가 이제 제가 표현상 캐시런, 묻지도 따지도 않고 현금, 그 다음에 뱅크런을 합성을 해서 캐시런을 표현을 드렸었는데요. 이때 잠깐 보시면 이렇게 RSI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바닥권에서 엄청난 우물정이 생겼죠.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하고 난 뒤에 하나의 고점 이후에 기술적으로 급락이 나왔고 연속성을 만들 수 있는 자리에서 만들어내지 않고 개인 창구에서 계속해서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8월달, 9월달에 오면서 더더욱더 9월에 오면서 여기서 코로나의 역사로 새로 만든 시장의 바로 이 시세 변동이 있었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 부분에서 위쪽에서 다시 한번 위쪽 천장에서 다시 이 바로 우물대가 생겼다라는 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시청자분뿐만 아니라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면 내일 선물시장 쪽 기준에서 이 60일선에 대한 지지냐 이탈이냐라는 부분을 예의주시해 보겠죠.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코스피 시장 쪽으로 넘어가 보더라도 역시나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기준점에서 2300 이탈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진짜적으로 아예 마무리된 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좀 활용할 것 같습니다. 기술적 반등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저는 역시 현금 비중을 다시 또는 종목을 좀 압축하자라는 관점을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의 폭탄 그리고 실제 코스피 시장 쪽, 코스닥 시장 할 것 없이 바로 선물 시장 쪽보다 함께 바로 종목 흐름에서 보면 이 프로그램 쪽의 매도가 안칼지게 특히나 비차익 쪽에서 많이 출회됐다라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되돌릴 부분에서 돌려 못했던 힘이 오늘 아예 짜내기 매도가 좀 나왔다라고 보이겠고요. 이런 부분에서 놓고 보면 그래도 오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돌발적으로 역시 요즘 계속 뉴스플레이에 좀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인데요.
재매각 부분은 그러니까 매각 협상에 대한 다시 한번 호재가 반영이 되면서 아주 강하게 오늘 급락 파동에서 자금들이 좀 쏠렸다 볼 수가 있겠죠.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주 매각에 대한 부분에서 일단 자금을 챙겨보자라는 부분에 악재가 반영되면서 급락 파동을 만들었다면 오늘 두산인프라코는 다시 한번 핫하게 좀 움직여졌는데요. 다른 것보다는 이 윗꼬리가 의미하는 부여를 계속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윗꼬리가 이렇게 심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아무리 재료라고 하더라도 지금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이 계속 시장에서 반주성의 매도가 계속해서 출해되고 있다는 건 분명히 부담 요인입니다. 두 번째 종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앞에서 삼성전자 향을 통해서 호재 부분이 좀 나온 뒤에 다시 한번 지금 반영이 되는 뉴딜 부분인데요. KMW를 표현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후장 들어와서 양봉으로 살짝 전환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뱅 관련 쪽으로 네트워킹 쪽이 이제 급하게 5G 같은 경우는 중요한 자리 두 번째 갭 자리까지 지금 일단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매력이 들어오면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트레이딩이 좀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마도 LG화학에 대해 오늘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계속 고점이니까 앞에서도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지만 앞에 고점이 맞기 때문에 트레이딩 저는 하락을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했죠.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지수 쪽에 공부했던 부분에 과열 부분에 깔딱깔딱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죠. 한 번은 통 들어와야지만 이제 비중을 좀 더 확실하게 채울 수 있는 위치인데요. 오늘 밤,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겠죠. 5시에 테슬라발 배터리데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검승부 표현을 하잖아요. 일단은 루머는 좀 돌았습니다. LG화학 관련된 배터리가 추가적으로 발주가 나가는 장차. 그다음에 일본계에서도 좀 들어오는 부분, 그러니까 새로운 신세계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기술만 발표를 하고 기존 방식을 좀 유지해가겠다. 당분간은 이런 루머들이 좀 돌아서 아침에 좀 긍정적으로 오후장까지 좀 버텨주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오후장에서는 결국은 시장에서 프로그램성에 대한 매도가 출회가 되면서 결국 상승폭을 좀 반납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늘 제 방송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하락이 늘 표현상은 전략이긴 하지만 즐겁진 않습니다. 저라고 저 역시도 상승이 즐겁지 하락이 꼭 즐겁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늘 아랫꼬리가 상당히 지금 선물 지수장도 보면 살짝만 달고 있으니까 일단 오늘 사실 파월 발언에서 뉴스 카더라 통신이 좀 있었죠.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 유럽발은 저도 전혀 몰랐고요. 제이 팬터믹 부분에 대한 급락이 하나 있었죠. 해외시장 쪽을 놓고 판단을 해보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오늘 아마도 저가 테스트를 좀 해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제가 초반에 표현을 드리지 못했던 내일은 하락 부분을 이용한 양봉 마감 가능성을 좀 높게 판단해보는 기술적 반등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주셨던 종목도 리뷰하고 넘어갈게요. 화면 통해서 확인해볼까요? 최고가 기준입니다. 코인테크와 호텔신라, 포스코 모두 4%에서 6%대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거 계속 가져갈까요?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AS도 좀 해주시고요. 오늘 아쉬움을 뒤로한 채 또 내일장 전략 세워봐야겠죠. 탄탄한 전략, 어디에 주목하면 좋을지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일단 두 가지 정도만 좀 빠르게 보죠.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해서 우상향 쪽으로 흑자전환 부분에 대한 그다음에 턴어라운드 부분 본업을 못하더라고 하더라도 확산되어 있는 자동차 업황에서도 개선이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역시나 시장 따라서 윗골의 단기적인 차익실현 매도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에 대한 재매수를 좀 잡도록 하겠고요. 추가 매수를 잡으면서 좀 끌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호텔진라는 어느 정도는 좀 알고 계시니까 실제 제가 이제 국외선에 대한 출항 부분이 나오고 있는 부분 활용해서 우리가 분할 매수 쪽으로 긴호 가져가자라고 표현을 드렸죠. 그 전에 앞서서 바로 이 코인테크를 좀 표현을 드리겠는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호재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장 핑계니까 박스권 상태에서 지금 횡보를 하죠. 그러면 이 부분은 음봉을 활용해서 저가 분할 매수 계속 잡아가서 가져가자라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선물 시장 쪽, 파장 시장 쪽인데요. 오늘 그래도 다행히 개인들이 좀 축소를 좀 해주긴 했네요. 이 부분 개인 창구가 파장 시장 쪽에서 매수 공격, 그러니까 상승세에 대한 신규 매수 공격이 지속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나오게 되면 디커플링 시장은 추가적인 하락을 일단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내일장을 정리해보도록 하겠고요. 내일장 기준에서도 참 종목을 표현드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긴 호흡으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인데요. 대형주 한 종목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바로 고려 아연을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 매력이 좀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이겠고요. 그 다음 과매도가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LG화학의 과매도를 기다리면서 고려 아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